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당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모레 열리는 한국전 참전비 추모회벽 준공식에 양국 정상이 동시에 메시지를 낼 예정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오늘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한두 달 내에 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 개발 등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을 반영해 미국의 핵우산 작동 과정에 우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장치입니다. 지난 2016년 말 첫 회의를 연 뒤 2018년 북핵 협상으로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가동되는 겁니다. 현지 시간 27일 한국전 참전비 추모회벽 준공식에서도 한미 정상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예정인데 동맹 강화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도 재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대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경제동맹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첨단 기술, 공급망, 반도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가 확실히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중심에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협력, 이른바 칩4에 대해선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긍정적인 걸로 알려졌지만 중국 측 반발이 거세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